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재 교육원 JY 필라테스 139기 수료생입니다. 아, 네, 많이 느껴요. 아주 추천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재 교육원 JY 필라테스 139기 수료생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를 전공했고요. 전공이 잘 맞지 않아서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필라테스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한국인재 교육원 출신이셔서 알게 되었고요. 한국인재 교육원 말고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협회들 찾아보고 있는데 또 해부학을 중심으로 가르쳐주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인재 교육원이 해부학적으로는 유명하다고 하기도 하고 상담 갔을 때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강을 시켜주셔서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 지식이 전공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해부학을 기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주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요. 한국인재교육원이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들을 정도로 해부학적으로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필라테스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해부학 이론부터 먼저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단순히 동작이랑 트윙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동작을 보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기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은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근력 검사 같은 거 배우면서 실제로 개인 수업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검사들을 배우고 이 근육이 어디에 있고 기능은 뭔지 기초부터 세세하게 배우고 계속 복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수업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해부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느껴요. 동작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수업할 때 베리에이션을 넣고 계속 변형해가지고 동작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작이 적진 않다고 느낀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이든지 제가 스스로 발전시키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동작을 만나도 제가 변형해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취업 상담을 받기 전에 면접을 보고 운이 좋게 연군대 합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아서 못 받았던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스케줄이 안 되셔서 취업 상담이 밀려서 면접을 스스로 보게 됐던 거라서 면접 후에 취업 상담에 가보니까 제가 놓쳤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 작성하는 법부터 면접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력서를 조금 더 포트폴리오처럼 만드는 법을 대표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이런 걸 활용해서 다른 센터도 같이 겸업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받고 있는데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느낀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주 추천합니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셔서 힘드실 텐데 협회 선택하실 때 직접 여러 군데 상담 다니시면서 본인과 잘 맞는 협회를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강할 수 있는 곳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교재도 한번 직접 받아보시면서 내가 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진짜 대단하신 강사분들도 많고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케이스들을 만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생기고 꾸준히 정말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학업의 끌에 놓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필라테스 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